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이 효 공부를 하고자 하는 효사관학교에서 온 효선생님 강의자라고 합니다. 여학생들은 왼손을, 오른손을 위에 올리고, 남학생들은 왼손을 위에 올려서 인사할 때 정중하게 반갑습니다 하고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 됩니다. 네. 네, 그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겠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아이들도 아직 대학생이고, 뭐, 손자도 없고, 우리 아이 키우는 것도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너무 까마득한 일이고, 또 중학생들도 좀 그렇고 해서 제가 초등학교 대원이 있길래 그걸 조금, 예, 감안해가지고 제가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분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세요? 부모님이요. 부모님인데 부모님이 왜 고맙다고 생각하세요? 나와주시고 신뢰주시고. 그럼 우리가 부모님한테 효를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하셨는데요.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잘 자라주는 것도 부모님한테 효를 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올 때는 어떻게 인사를 하고 왔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무단 인사 올리는 거. 네. 네. 어머니,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 인사를 다 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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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는 전부 다 착한 어린이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침밥 먹을 때는 또 뭐라고 인사를 하고 왔어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한번 만들어주신 음식. 네. 감사히 잘 먹겠다고 인사를 다 하셨죠? 네. 네. 우리 양중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착해요. 네. 그래서 효도 참 잘할 것 같네요. 네. 그럼 제가 오늘 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특히 우리가 100원짜리 동전에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있어요. 그 이순신 장군이 어릴 때 어떻게 했냐면 전쟁 중에도 매일 일기를 썼다고 그래요. 일기를 썼고 그리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협찬고 아프실 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동물 중에서 제일 오래 사는 동물이 거북이라 생각하고 거북선을 만들었대요. 예, 그만큼 부모님을 자기가 존경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5,000원짜리에는 5,000원짜리 동물 지폐에는 미루옥 선생님이 그려져 있죠. 네. 이거 미루옥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이 아플 때 예, 자기는 예, 예, 부모님이 아플 때 자기는 초등학교 때 가서 기도를 보내세요. 우리 엄마 빨리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어린이 여러분들은 만약에 부모님이 아플 때 어린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또 만원짜리 집에는 또 여러분이 계시냐면 세종대왕이 계시죠. 세종대왕은 우리가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깨워주신 분이고요. 또 형제들 중에서 부모님을 제일 생각했던 효자였대요.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유독 부모님을 잘 생기는 어린이가 있죠. 그분이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든 자식들이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상당히 식도라는 그림책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나눠줬대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걸 보고 좋은 마음을 부모한테 안하게 효도를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앞으로 열심히 네, 부모님들한테 효를 지키는 착한 어린이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효를 열심히 하게 되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생기게 되면 이런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민국 조림처럼 아주 훌륭한 분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서 효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한테 별을 실천할 수 있겠지요? 네. 네. 그럼 다 같이 부모님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문희 선생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부산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상한학에서 온 이문희 교 선생님입니다. 예. 네. 여러분, 인사는 말 알고 계십니까? 네. 인사는 친구 상호 간에 존경이면 애정을 갖추는 기본입니다. 서로가 인사를 잘하는 어린이가 효도 잘합니다. 네. 우리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인사는 봉수 인사가 있습니다. 네. 남자는 손은 왼쪽 손은 위에, 오른손은 아래, 배꼽 위에 놓고 각도는 30도 각도에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서 아버지, 어머니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여자아이들은 반대로 왼손은 밑에 오른손은 위에 어머니, 아버지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선생님은 우리 책에서 벗어나 자유토론을 자유스러운 소재를 갖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한 청문이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길을 가는데 차에서 차가 지나가는데 차에 돌을 맞았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승이 나갖고 차에서 내려서 그 돌멩이를 던진 그 소년을 몇살을 잡고 야기는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소년은 겁에 질려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가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이 차가 섰겠어요. 지나가는 차마다 손을 좀 흔들어 봤지만 차 세워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울먹이면서 손가락질을 가르치는데 저기 우리 아버지가 일체에 떨어져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고 소년은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청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하늘을 바라보며 울먹이면서 다시 내려가 자기 아버지를 부축에 올려서 일체에 태워주고는 그냥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그 고장난 승용차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타고 다녔답니다. 그는 3년 3천만 자동차를 볼 때마다 자신을 향하여 채찍하면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도와주겠다면서 다짐을 했답니다. 그 다짐으로 또한 이 청년은 앞만 보고 달려온 그 길이 너무나 죄송스러워 천천히 자로 우러사시며 자기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이시면 있으면 끝까지 도움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앞만 보고 빨리 너무 달려가면 주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작은 배려가 행복하게 합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세상 함께 어울리며 살아요. 인연이란 이런 데에요. 씨앗은 흙을 만나야 살을 두고 고기는 물을 만나야 숨을 쉽니다.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야 사람이 됩니다. 명소는 산이 깊어야 하고 지렁이는 흙이 있어야 살아가고 나무는 썩은 흙이 있어야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인연이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인연의 끈이 됩니다. 어린이 여러분도
좋은 분과 인연을 만나 좋은 일을 하시는 좋은, 좋고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은 자기의 목적과 달성이 있습니다. 목적을 두고 달성을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일이 많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시 학교에 갔다 오시면 어머님 아버지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지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두 분을 위해서 민균 학생이 나오셔서 또 편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아, 우리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 한 3, 40명씩 이래 하면은 시간이 답답했는데 요즘 좀 시간이 좀 널널한 것 같습니다. 하고 또 휴식하고 또 다음 시간 하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루마니아의 망명 작가인데 겨루라고 압니까? 25시 소설지하사람 예, 예. 기억하십니까? 예. 예. 25시 소설지하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와가지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표현을 해놓으라니까 이 사람이 뭐 했느냐면요 21세기에 한국의 효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정통 사회가 체계화되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한다고 멸망한다. 그 겨루라는 루마니아의 소설가 25시 유명한 겁니다. 왜 우리가 24시 24시간밖에 없는데 왜 25시냐? 이 사람들이 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24시간만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인간성 자체가 거기에서 인간성 혀를 통해 가지고 그걸 회복하지 못하면 25시가 쉽게 이야기하면 24시간이 아니고 25시간 돼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국인의 이 효가 만약에 중심이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사람이 인간성을 회복한다면은 인류는 멸망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은 인류는 멸망할 수도 있다 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안기자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대상으로 이렇게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두 분이 이제 안기자 선생님하고 이분이 선생님 다 이제 효 선생님입니다라고 착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 이제 이제 효 선생님이라고 좀 확실하게 이제 머리에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분 다 연구를 이렇게 많이 하시가지고 인사도 잘해 주셨고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 본인에게 준비하던 이야기를 갖다가 본인 속에 숨으면 효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 주셨는데 우리 안기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 들었지게 효 공부를 하고자 하는 효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효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 사실은, 이제 여기에 있는 우리 지금 현재 같이 공부하는 사람 같으면은 효 공부를 하고자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효 선생님이기 때문에 효 공부를 하고자 하면은 조금 애들이 듣기로는 효 선생님이 공부하러 왔나? 공부 가르치러 왔나? 좀 헷갈린다 이겁니다. 아니면은 아예 효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을 꼭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은 함께 효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함께라는 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효 공부를 하고자 하면은 이게 내한테 비어로 왔나? 가르치러 왔나?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이야기를 놓다 보니까 놓으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신경을 쓰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기자 선생님은 좀 더 우리 아까 전에 신랑 선생님 같이 항상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당당함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조금 용기를 조금 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아, 나는 뭔가 제대로 못할 것 같다는 이런 자꾸 본인이 어떤 그런 일에 예?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꾸 가지니까 좀 이렇게 많은 실력을 갖다가 발휘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가리키는 것은 초등학교가 40분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유치원은 20분 이상 못해요. 애들이. 근데 초등학교 40분 그리고 중학교 45분 그리고 고등학교 50분 그럼 40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입니다. 사실은.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상강행실도에 대해서 한 가지게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세종대왕의 상강행실조가 세종대왕을 실질적으로 우리 어떤 일의 백성들에게 해줬다는 이거를 갖다가 이야기를 갖다가 하지 말고 상강행실도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장학회 가면 많은 그림의 그 내용들이 꽤나 많아요. 그 중에서 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줘야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되지요. 요거 소개보다는 내용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초등학교 정도 되면은 그 상학회 술토가 그림책이거든요. 그림책 부모한테 이렇게 잘하는 몇 가지의 소개를 갖다 좀 해주면은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이문희 선생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 효 선생님도 하고 특히 이문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효에 대한 신뢰, 현실적으로 일어난 신뢰를 갖다가 아주 정당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신뢰를 이야기할지, 우리 양재 선생님도 이문희 선생님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더 그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아, 그렇구나 하고 딱 와닿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다면은 그 이야기가 딱 잘못하면 본인의 이야기로서 끝나버리면 내가 지금 이야기 했는데 애들이 나하고 같이 이렇게 호흡이 안 맞아지면 그냥 이야기로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뭐 옛날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실제 일어난 이야기를 갖다가 할지 우리가 동상 보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말하는 이거는 애들이 별로 이렇게 듣는 것이 한 몇 프로 안 됩니다. 손짓, 뭐 발짓, 뭐 하여튼 뭐 표정 막 이런 것들이 막 어우러져야 돼요. 그런 것들이 어우러졌을 적에 애들 듣는 대역으로 좀 변화를 얻을지 않고 말만 이렇게 하면 일어났던 이야기가 머릿속에 잘 이렇게 숙지가 안 돼요. 그래서 조금은 그런 분야는 실내에 이야기할 때나 좀 더 구체적으로 효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게 이렇게 경구를 지켜가지고 이야기를 좀 더 해주면 좀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문희 선생님은 초등학교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유치원 같은 교육과 유치원 같으면 이 시대 한 가지만 와서 이야기해도 충분합니다. 더 다른 게 그러나 초등학교는 어째도 그 애들이 체계적으로 공부를 배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뭐 한 4, 5학년 이렇게 돼버리면 이 애들에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효가 뭔지 또 효를 갖다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 중에서 신뢰를 하나를 해주면 좀 더 애들이 좀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고 신뢰를 하나 띄가지고 하면 유치원생은 거의 가능한데 우리 초등학교 애들은 조금 용기 이렇게 40분이라는 시간을 갖다 놓고 하나만 해주려면 이야기 끊임이 없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행설 수술이 된다. 왜? 내가 준비한 것은 이거 하나가 있는데 시간은 40분인데 준비한 거는 5분만에 다 끝났다 이겁니다. 그럼 남이 35분은 행설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지 40분을 갖다가 애들에게 이야기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